고려아연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. 오늘장에서는 한 1%대 지금 상승,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, 최근에 중소형주, 특히 뭐 업종을 쪽에 보더라도 주도주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놨다가 조정이 나타내고 있거든요.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주도업종을, 뭐 기존의 주도업종 아니면 현재 주도업종을 찾아서 매매하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할 타이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일단은 내년에 실적이 증대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기본 사업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백업이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성장적인 측면에서 뭐 2차 전지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. 네. 일단은 아연 가격에서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 뭐 아연 가격 이 올해 중반에서 말로 갈 때 한번 원자재들이 동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냈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 가격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. 뭐 제자리로 온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구리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은 네. 아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평상적인 고점을 아직 훼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뭐 4분기 실적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수 있는 점을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재련 가격 협상이란 걸 통상 그 각 연도의 상반기에 하게 되는데요. 현재 아연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재련 가격 측면에서도 고려아연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1차적으로 기존의 사업에서 실적 증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사업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뭐 폐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전지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그 실적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게 내년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신사업을 반영해서 선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뭐 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. 특히 그 현재 구간과 50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봐도 되는 아주 뭐 편안한 구간이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